네, 굿모닝뷰 전일 나온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네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주부터 살펴보시죠. 올 들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건설사들의 수익성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FN 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의 주요 건설사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 그리고 DL E&C, HDC 현대산업개발 이 다섯 개 회사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년 전보다 10%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유일하게 GS건설만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나 철근과 레미콘, 골재 등 원자재 가격 부담 때문입니다. 자재비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레미콘의 원재료, 시멘트 가격은 작년 6월 이후 47%나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 비중이 큰 철근 같은 경우에는 1년 만에 35%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안전 관련 비용과 인건비까지 여러 가지 원가 상승 요인들이 줄줄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건설주들의 실적 부진 우려 함께 참고해 보시고 또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함께 정부 정책까지 함께 확인해 보셔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 올해 1분기 세계 생활가전 시장에서 전통 강자인 미국의 월풀과 격차를 더 벌리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LG전자는 올해 1분기 생활가전 매출 1조 7,600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같은 기간 월풀의 매출은 6조 4천억 원대로 이 두 회사의 매출이 1조 3천억 원가량의 차이가 났고요. 분기 매출이 1조 이상 차이가 난 것은 이번이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LG전자는 북미와 유럽 등 선진 시장의 프리미엄 제품을 계속해서 출시를 하면서 브랜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요. 이 프리미엄과 스마트 기술 그리고 지역 맞춤형 세 가지 전략이 유효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 상반기에는 3조 이상까지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전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태양광 관련주들의 실적 전망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실적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재입니다. 이에 따라서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같은 태양광 관련주 내에서도 OCI와 하나솔루션의 엇갈린 실적 희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폴리실리콘 가격 때문인데요. 이 폴리실리콘의 원재료인 규소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이 3월 폴리실리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66%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말레이시아 등에서 이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 상반기까지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반면에 완제품인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하나솔루션 Q셀 부문은 당분간 실적 부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 1분기에만 1천억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적에 따른 주가 움직임 또 어떻게 반영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실적인데요. 이 정유주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죠. 역시 호실적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정제 마진이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 주간 정제 마진은 4월 셋째 주 기준 $18.2를 기록을 하면서 연초 대비 3배까지 넘게 올랐다고 하고요. 통상 $4를 손익 분기점으로 보는데 이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 부족에 최근에 엔데믹을 맞아서 항공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역시 정제 마진의 상승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SK이노베이션과 S오일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1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가 급락할 경우에는 재고평가 손실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유가 흐름과 함께 정유주들 실적 전망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국내 주요 기업 뉴스 4가지도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굿모닝뷰 김도원이었습니다.